45번 문제 들어보세요.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이 사회로 나가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지정하는 필수 교양 과목에는 전산이나 외국어 등 취업하고 일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과목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봅니다. 필수 교양 제도를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 교양 수준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더 넓은 배경 지식을 갖추고 더 깊은 사고를 하길 바라는 거죠. 일부 대학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위한 과목들이 교양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대학이 취업 사관 학교가 아닌 만큼 교육의 초점을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잘 들으셨죠? 자, 들은 것 내용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네요. 남자가 말해요.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이 사회로 나가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지정하는 필수 교양 과목에는 전산이나 외국어 등 취업하고 일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과목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이건 남자의 생각이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필수 교양 제도를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필수 교양 제도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 교양 수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에서 남자가 말한 취업하고 일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그런 과목들 보강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교양 제도는 기본 교양 수준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더 넓은 배경 지식을 갖추고 더 깊은 사고를 하길 바라는 거죠. 일부 대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위한 과목들이 교양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대학이 취업 사관 학교가 아닌 만큼 교육의 초점을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게 곧 남자의 생각에 대한 여자의 생각이에요. 여자는 교양 과목에 대해서 취업 사관 학교가 아닌 만큼 교육의 초점을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두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것이 여자의 생각이죠. 남자는 취업, 그리고 일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과목들을 좀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것과 반대로 여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은 내용 이거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같은 것. 1번.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필수 교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 자, 어때요? 맞죠? 이것과 다르게, 여기 보니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은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 라는 말이겠죠.